잠언 25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의 히스키야 왕의 사람들이 베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25장의 그 잠언은 누가 기록했나요?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전체를 썼고 앞에 모든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잠언은 대부분 좀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보다도 후대 사람이죠. 그 서기관들이 그것을 이제 솔로몬의 책에서 이것을 복사했다고 얘기죠. 이렇게 복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잠언의 일부를 복사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잠언을 편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럼 개역 개정판에는 어떻게 돼 있냐? 편집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성경은 어떻게 해요? 베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을 서기관들이 다시 이렇게 베낀 거라고, 똑같이. 그런데 편집했다는 것은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아주 잘못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변개된 성경은 이것이 누구의 잠언인지, 누가 기록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자세히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했고 31장은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아, 이것도 히스기야 왕이 지금 여기 이름이 나오니까, 성경이 틀리니까, 편집했다고 그러니까, 아,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걸 편집할 기록한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 아니요, 그 솔로몬이 한 것을 히스기야 왕의 그 서기관들이 베꼈다 그 얘기죠. 우리 그 바른 성경에는 여기 베낀 것이라고 이렇게 필사, 그러니까 복사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한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를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예니라. 하늘은 높고 땅은 깊으며 왕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요 구절은 메시아에 관한 일단 말씀인데,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세요. 감추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것을, 성경을 잘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세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면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보화를 감춰 놓으신 거예요. 이사야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감추어진 이런 말씀들이 있다 그 얘기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만 가지고 성경을 알 수 있나요? 전반적으로 알 수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만약에 이사야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입으로 말씀하, 그러니까 소리로 말씀하시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그것을 소리로 발설하면 대필자가 쓰기도 하고 자신이 스스로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은 글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약만 가지고 선지자들이 그대로 그냥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자기가 써놓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무슨 먼 그 영원 세대까지 이렇게 예언한단 말이죠. 천년왕국이라든지 대환란이라든지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예언하면서도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대적 진리 공부하실 때 배우셨죠? 예언의 산봉우리 해가지고 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선지자는 이 저쪽에서 볼 때 이 봉우리만 본다고 얘기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뭐 이런 것만 보는데 그 사이에는 교회 시대라는 것도 있고 천년왕국도 있고 골짜기에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약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또 바울 서신도 기록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산 측방에서 보면 골짜기 봉우리 다 볼 수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구약이 있죠. 그리고 신약이 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음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아주 폭넓게 영원 시대까지 전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안 해 주시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는 비밀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우선 기록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신약에 와서 다 알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죠. 그 다니엘은 이제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봉인하라. 이렇게 봉인이 뭐예요? 키로 채워놓으라고 얘기죠. 열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봉인을 열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영원시대까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관장하시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일반 제도권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뭐 이런 데서는 이걸 알 길이 없어요. 왜냐? 성경에 이 20%만 갖고 그것을 계속 울고먹고 그것도 적용을 잘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제도권 교회 목사들이 설교를 많은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 나가서 사도행전 여기까지 제일 설교를 많이 해요. 나머지 건 어렵거든요 좀. 그리고 이제 바울서신 일부 구원에 관한 복음 뭐 조금 하고 이렇게. 그 외에도 여러분 어때요? 그 러크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미래에 관해서 얘기한다. 지나간 거 백날 얘기해봐야 그거는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앞으로 닥칠 것이 중요하다고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분은 또한 왕들에게 어떤 것을 계시하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왕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파라오라든지 또 느부갓네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도록 해서 이걸 다니엘이 해몽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 제국들 제국의 흥망성쇠를 딱 얘기하도록 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분은 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는 계시하지 않으세요.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은 절대 그래서 대학 교수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 쓸데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배웠고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로마 카톨릭 계열의 그러한 신학을 배운 사람들. 개신교들은 지금 전부 그 계열에 개신교들이 무슨 신학이 뭐가 있어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 그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걸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지금 쓰고 있다고 얘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많은 것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들과 예수님의 친구들,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계시하신다. 또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이 될 사람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이 왕, 그 삼권을 다 지는 거예요.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뭐, 선지자도 되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뭐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계시하셔요. 구약에 누구에게 계시하셔요? 선지자들. 주로 선지자들. 또 하나님께 쓰시는 왕들. 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거나 이렇게 하셨죠. 그 신약에는 또 사도들에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은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어디에 있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떨지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모른다고 얘기죠. 그 사람들에게 안 알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2장 22절 25절에도 필요할 때 어떤 왕들에게 구원받지 않았더라도 왜냐하면 왕이 그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혹 그런 것을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파라오에게도 뭐 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건드렸다면 넌 죽는다. 아비멜렉에게도. 그렇게 해버릴, 그게 계시거든요. 건드리면 진짜 죽죠.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앞으로 씨를 보존해야 되는데, 이게 그 사탄이 그 왕들을 통해서 그 씨를 흐리게 만들어서 망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 수작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없는 그 왕에게 꿈에 나타나서 아니면 그 환상으로 너 그 짓 했다간 너 죽는다. 너희 나라는 다 망해버린다. 이래버리면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찾아서 영예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읽어도 모른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 높고 높이와 깊이 깊으며 구약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딱 드러나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죠? 여기 3절에 왕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왕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여기서 왕 하나님의 의도 이거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왕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 또 여기 이 왕들이라는 복수 나왔죠. 이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왜냐하면 그분의 왕과 함께 여러분 통치할 사람 여러분들도 왕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헤아릴 수가 있다. 성경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장 4절 5절 봅니다. 은은 찌꺼기,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세공자에게 그릇이 되어 나올 것이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보좌가 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은 이제 천년왕국에서 다윗의 보좌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보좌. 여러분 천년왕국의 다윗의 보좌에 누가 앉습니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천년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견고하게 되죠. 견고하죠. 영원하죠. 그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돼서 이제 왕 앞에 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장에는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버리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제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풀어주시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민족들을 귀합해서 또 예루살렘을 또 공격하게 된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루 만에 다 끝나게 되죠. 마지막 전쟁이 거기서 끝나게 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사탄을 이제 완전히 불못에 최종적으로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벌써 그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면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고 이제 아버지 사탄 있잖아요. 그것은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처단하시는 거예요. 백보좌 심판 직전에 완전히 불못에 다시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보면은 무슨 역사가 나와 있어요? 다윗으로부터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은 나오는데 솔로몬이 왕권을 완전히 쥐죠. 자, 이것은 뭐예요?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오시면서 다 그 정적들을 제거해버리시고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들은 일반 그 성경학자들이나 또 그
지식인들은 모른다고 얘기죠. 그러면 솔로몬이 딱 왕이 되었을 때 어때요? 평화의 시대가 왔죠.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도 짓고 거기서 통치하는데 그 예루살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가장 평화로운 시대요.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그러한 시대예요. 이거 뭘 예표합니까?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완벽한 평화를 예표하는 그러한 거죠. 안정되고 평화롭고 사람들이 풍성하고 뭐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교리적으로 이런 것이에요. 나머지는 영적 적용 또 역사적인 적용을 하는 거지만 그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다 그런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찌꺼기를. 이건 뭐예요? 이제 돗보리를 묶어서 불태우라. 그러면 알곡을 곡간에 드릴 수 있다.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오게 보면 이 쭉정이들을 다 묶어가 돗보리들을 그 쭉정이들 돗보리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묶어 가지고 그냥 불 속에다 던져버리고 알곡은 곡간에다 이렇게 드린다고 말씀하셨죠. 또 그릇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이것을 깨끗하게 닦아놔야 돼. 그래서 거룩하고 성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딱 여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또 제도권 교회에 있을 때 많은 찌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 믿음의 행위들의 이상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런 걸 하나하나 말씀의 물로 씻어놔서 내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놔야 하나님께서 거기다 맛있는 음식을 거기다 집어넣으시고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왕의 식탁 위에 여러분의 그 그릇을 딱 올려놓고 왕께서 그거를 드시면서 또 뭐 계속 좋은 것으로 활용하고 어떤 건 화병으로 쓰시고 뭐 어떤 것은 반찬그릇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있기 전에 아무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이런 과거의 물들이 이렇게 안 빠지잖아요.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서서히 조금 그래서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빨리 닦아지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닦아지고 사람마다 다 틀린 것이죠.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쓰신다. 그것을 아셔야 돼. 내가 주님께 쓰임 받아야 그때 영적인 활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큰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자세가 돼 있고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도우시고 뭘 일을 하신다고 얘기죠. 묵은 누룩을 떼어버리라. 그러면 새 반죽이 될 것이다. 오, 그렇죠. 조롱하는 자를 내쫓으라. 그러면 다툼이 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도 막 쓸데없이 조롱하고 뭐 그냥 그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무슨 성경을 많이 안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또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벌리셔요. 그러면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을 부는 게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적절한 사람을 다 추려내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이 왜냐 계속 있으면 이게 전체가 다 더러워지니까 그거 망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반 교회는 어떻게 무조건 사람 매달려서 다 와라. 이 사람도 좋고 아무나 무슨 믿음을 갖고 있든지 네가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관계없이 교회만 와서 헌금만 내라 이래 사람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믿음을 신실하게 가져서 이 성도가 성장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또 주님께서 필요하다면 무슨 일을 주시면 그 일을 수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부르신 건데 만약에 다른 사람까지 전염을 다 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도려내야 되는데 그 어떻게 교회에서 당신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그러든가 뭐 그것을 핀잔을 줘가지고 막 사람을 세상 그 직장 같이 뭐 아니면 뭐 군대나 무슨 뭐 공무원 상급자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그렇게 취하시는 것이. 4절의 찌꺼기는 옛사람과 관계된 거죠. 옛사람.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찌꺼기를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 찌꺼기가 뭔가요? 게으른 거. 게으름은 주님의 일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게으르면. 그리고 교만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원 다니고 뭐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게 겉으로 교만이 아니라 속으로 교만한 거예요. 안에. 겉으로는 몰라요. 교만한지 안 한지 사람은 전부. 근데 주님은 속마음을 딱 보시거든요. 이 아내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 이거 하나님 말씀 저거. 아, 저런 설교는 듣기 싫은데. 아, 저거 뭐 나 제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저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래 버린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 버려. 이게 이제 교만한 거거든요. 그런 게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왜 내 뜻대로 교회가 안 움직이지? 그리고 내 생각대로 왜 목사님은 뭐 이런 대로 그 믿음 생활을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지 않으시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부터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뜻에서 한 말들을 오해한다든지 또 설교 시간에 제가 과거에 그랬죠. 음성에서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팍 일어나더니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육신적인 건 내가 알았지만 설교를 하는데 저는 설교를 그 사람 보고 설교를 하겠어요? 목사가 한 사람을 보고? 아니죠. 전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뭐 어떤 사람은 강하게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거 아주 잔잔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맞춰서 설교할지는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란 말이죠. 사람의 눈치 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전파하는 자기에게 이게 해당이 됐던 모양이에요. 아, 목사가 날 보고 설교하는구나. 더러워서 안 돼.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믿음을 못, 그러고 또 이제 다음에 또 왔어요. 죄송하다고 그러고 왔는데 믿음이 견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지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데 여기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괴로운데. 듣는 것마다 괴로운데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서 그 말씀에 물론 그걸 씻어내고 수술을 하고 찌꺼기를 해내야 되는데 여러분 은하고 하면 불 속에 계속 달구면 이게 나중에 분리가 되죠. 불순물하고 은하고 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게 이제 씻겨 내려가는데 그것을 못 참는 거죠. 그 다음에 시기, 이기심. 이기심이 뭐예요? 자기만을 위하는 거.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너무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의 사역이라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형제 자매라든지 이런 거에 저는 안 하고 자신만 생각,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하고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막 오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탐욕.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무관심한 거. 자기 아들이나 뭐 아내나 남편이나 주변에 뭐 잘 아는 사람들이 구원 안 받았어도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무관심한다. 이런 거. 그게 찌꺼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열성의 부족. 불성실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안정과 평안을 사랑하는 것. 그냥 사람들을 일반 교회에서 좋아하는 게 뭐예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교회 들어오면 뭔가 아늑하고 자신을 위해 주는 것 같고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이걸 좋아한다고 얘기죠. 주님은 그거 그리고 그 안정과 평안함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 그게 찌꺼기라고 얘기죠. 찌꺼기.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전에 부른 찬송이 뭐예요? 순례자. 나는 순례자. 그 순례자는 뭐예요? 본향이 있어요. 하늘나라.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뭐예요? 임시적으로 산다고 얘기해서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살아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찌꺼기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위선, 잡담,
험담, 중상,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연민,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찌꺼기라. 여러분 그걸 없애요. 그걸 없애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 그거 없앨래, 나 지금부터 그거 없앨 거야, 이러면 없어지나요? 아니죠. 마귀가 더 달라붙어서 아니야 너 그거 꼭 필요해 이래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눌 때,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이것이 없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안 없어져요. 이게 자기 거, 자기 안에 꽉 남아있다, 이게 나와서 나에게 타격을 가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질, 그 그리스도인이 아주 빠지기 쉬운 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알고 진리도 많이 아니까 뭔가 자기가 규정대로 규격대로 탁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거나 이런 걸 보면 막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안 자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자라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은 어때요? 이방인처럼 해야죠. 그 바울이 할례를 받아요. 자기가 할례, 그 할례를 받지 말라,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할례를, 아, 저 디모데에게 그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제자한테 너 할례 받아라. 왜냐면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많은데, 유대인들하고 어떤 혹, 일단은 그 디모데의 말을 신뢰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얘기하는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헬라인에게 헬라인 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때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많이 하고 하늘로 불러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 가지고 신약을 14권이나 기록했잖아요. 이런 최고의 그리스도인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뭐 조금 한다고 말이죠. 아, 저 형제 왜 이따가 비성경적인데? 뭐 이래 버리면 누구한테 타격이 오냐면 자기 마귀가 그 사람을 써버리는, 자기가 마귀한테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그게 찌꺼기다. 아, 자기 연민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해 버려야 된다. 아, 그래야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주님께서 일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하나, 지역교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일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뭐 처음부터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하고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 일을 조금씩 큰 거를 맡게 되는 거죠.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왕의 면전에 스스로 나타내지 말고 위대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내가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내 눈이 본 통치자의 면전에서 더 낮추는 것보다 나음이라. 어떻게 보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왕의 식탁에 가장 좋은 자리에, 여러분 어디에 그 이렇게 누구한테 초빙 받고 그러면 여기 이제 뭐 무슨 높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앉았다,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가운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 직장이나 이런 데 가면 무슨 또 이렇게 그 직책에 있는 계급 사회, 뭐 공무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데 있으면 제일 높은 사람이 상석의 벽에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딱 앉잖아요. 그럼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 뭐 또 직급별로 이렇게 쫙 앉는다고요. 여러분 국가에서 행사할 때 보면 대통령이 아니면 3부 요인들 옆에 앉고 쫙 해서, 이게 서열이에요. 이게 국가 서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앉는데, 예를 들어서 왕이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을 이제 초빙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이제 초빙하는데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제일 먼저 다른 사람, 나는 잘 보여야 되니까 옆자리 탁 좋은 자리를 딱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거나 그러면 왕이 당신 저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당신 일로 오세요, 이렇게 앉아버리면 자기가 수치를 당한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덥석 오라고 할 때까지 거기 가지 말라고 얘기죠. 좀 멀리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 일로 오세요 그러면 여기 그때 앉으라고 얘기죠.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제 세상적인 것과 또 이제 영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통치자들을 본 후에 더 낮아진 사람들이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성경에서 처녀들 복수, 이거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처녀, 이거는 누구냐면 단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열처녀를 가지고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비유해서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설교를 한다고 얘기죠. 이건 이제 그 주님께서 이제 오시잖아요. 혼인식을 마치고 이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재림하시잖아요. 오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한번 나타나시죠. 재림하시기 직전에 대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한번 나타나신다고요. 유대인에게.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휴거되거든요. 공중 재림하셔서 부르시거든요. 그게 이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이라고 얘기죠. 다섯 처녀.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환란 후 휴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여기다 실 끼워놓으시고, 잠언에다.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예, 십자가 초림 때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게 이제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을 휴거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이게 이 구절이. 자, 주님께서 대환란 중에 나타나시는데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 환란 성도들이 대환란 때 이제 휴거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한번 유대인들에게 환란 기간에 나타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휴거에 관해서. 첫 번째 부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처음에 첫 열매들, 그 다음에 첫 열매, 첫 수확, 그 다음에 추수, 이삭 죽기가 있다고 그랬죠. 첫 수확은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예수님이 휴거되실 때, 올라가실 때, 들림 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실 때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교회 시대 때 대환란 직전에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들림 받는 거. 이게 이제 그 추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거.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끝나기 직전에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는 거. 세 번이 있단 말이죠. 세 번. 세 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신명기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세 가지 그 명절이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죠.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무교절 있죠. 무교절. 이건 이제 유월절하고 연결되잖아요. 유월절. 유월절 처음에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연결돼. 전부 같은 명절이란 말이죠. 이건 이제 구약 성도들의 휴거와 관계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약 성도들의 휴거는 칠칠절. 칠칠이 49일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일어난단 말이죠. 오순절.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강림한 것도 오순절 때 강림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막절. 가을의 장막절. 유대인으로 얘기하면 7월이죠. 장막절이 장막절. 우리로 얘기하면 9월이에요. 이때 이제 그 휴거되는 것은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부활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다. 다 부활하는 거 아니죠. 예. 단계만 조금 기간만 이렇게 다를 뿐이지 처음 부활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두 번째 부활은 언제 되느냐. 두 번째 부활은 지금 이제 저쪽에 지옥에 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 풀어, 죽은 사람들 다 하여튼 다 불러 세우는 것이죠. 백보좌 심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불과 유황이 타는 우주에 있는 그곳으로 던져버리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둘째 사망이 없죠. 우리는 한번 죽거나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죠. 휴거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만약에 일찍 죽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다시 부활하잖아요. 다시 죽는 건 없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한 번 죽어서 지옥 갔다가 큰 백보좌 심판에서 다시 심판받고 두 번째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죠.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둘째 사망을 안 당하시는 것입니다. 자, 잠언 25장 8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투려고 급히 나가지 말라. 이는 내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할 때 네가 어쩔 줄 모를까 합니다. 좀 침착해라. 자기가 팍 생각하고 나가서 뭐냐 막 이러고 따지고 아 형제여 나한테 왜 이랬어요 막 이러고 하지 말라. 이제 무조건 잘 생각해보고 하라. 9절에 내 이웃과 다툴지라도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다투는데 너 과거에 뭐 나쁜 짓 했지 여러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적합하게 한 말은 아니 그게 아니고 9절에 보면 누설하죠. 10절에 그것을 들은 자가 너를 부끄럽게 할까 하며 너의 악명이 네게서 떠나지 않을까 함이라. 네, 이런 말씀이죠. 자, 급하게 다투는 사람들을 묘사한 거죠. 묘사한 말씀인 것입니다. 네, 현명한 사람들은 어때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만 그 문제가 있을 때 아 이거 왜 그렇죠? 아 형제 나한테 왜 이랬어요? 아 난 그런 마음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의 결론을 내려버린단 말이죠. 이제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어떤 다른 자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뭐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자매 성경에 뭐예요? 나이가 많은 자매는 젊은 자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도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저 사람이 나를 미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결론을 딱 내버려요. 그러면 아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이래서 내 생각에는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 저 자매님이 나한테 무슨 뜻으로 왜 이렇게 했는가 이런 걸 잘 주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저 사람이 난 미워하는구나 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는 아주 싸늘하게 대하면서 겉으로는 또 안 그래도 속으로 그걸 꿍 하고 갖고 있으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요. 마귀에게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확 결론을 내버린단 말이죠. 아, 목사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뭐, 어떤 형제나 자매한테 제가 이렇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아, 목사님 난 무시하는구나. 또 나를 싫어하는구나. 아니면, 나의 뭐 약점을 트집을 잡아서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결론을 딱 내버린단 말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요. 그런 걸 하지 말라. 최상의 논쟁 이런 말이 있어요. 최상의 논쟁 방법은 진리를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다. 또 기술적으로 부드럽게 한 큰 거짓말이 포효하고 고함치는 수천 개의 진리보다 더 잘 먹혀 들어간다. 기술적으로 부드럽게 하는 그 큰 거짓말 있잖아요. 이런 게 잘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자, 이 지금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뭐예요? 소문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그 일과 관계된 사람에게 그것에 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자기가 판단한 생각을 그 확실히 알지도 않으면서 계속 얘기해 말꼬리에 말꼬리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신이 망신당할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또 당사자의 입에서 사실을 듣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 확정지어서 이렇게 다 소문을 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고 또 바보 취급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다투려고 급히 나가지 말라. 이는 내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할 때 내가 어쩔 줄 모를까 함이라. 내 이웃과 다툴지라도 다른 사람의 비밀은 누설하. 다투더라도 그 사람이 꼭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폭로해서 망신 주지 말라. 누설하지 말라. 아, 그것들을 들은 자가 너를 부끄럽게 할까 하며 너의 악명이 네게서 떠나지 않을까 함이라. 아, 저 사람 악한 사람이다. 뭐 이런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떠나지 않을 수 있다. 아, 저 사람 가벼운 사람이다 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 왜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저 사람은 그 좀 악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소문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덜썩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주님께 여쭤보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이렇게 해서 하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꼭 갖고 있는 것은 그 구원받기 전에 찌꺼기를 아직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하기에 그것이 벽이 되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 경배 드리는 것조차 싫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귀가 뺏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말이죠. 주님의 마음. 주님이 어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원수들하고 대하는 그러한 것들. 그 작은 것에 말이죠. 그냥 막 모든 큰 것을 걸지 않으셔요. 근데 보면 꼭 영적으로 피해 입는 사람이거나 그 영적 전쟁에서 피해 당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고 그것이 확대돼서 자기 마음에서 계속 마귀와 접선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큰 타격을 가하는 스스로 그걸 자학이라고 그러죠.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넓고 풍성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만의 위대함을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정말로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